네, 감독님 가장 궁금한 건 알리의 지금 현재 상태와 또 팀의 합류식인데요. 좀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상황은 오늘 경기를 뭐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본인의 의지력 플러스 뭐 휴식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렇다면 알리 선수가 이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내 선수들이 버텨줘야 할 텐데요. 좀 그 기간 좀 어떻게 버티실 생각이십니까? 일단 뭐 경험이 있습니다. 저희가 초반에 알리 선수가 좀 힘들어했을 때 표승 선수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잘 메꿔줬었고 직전 경기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국내 선수로 운영을 했었는데 뭐 우리 선수들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역시 그 멤버 그대로 해서 일단은 뭐 한 경기를 또 버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또 오늘 만나는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4승 1패로 좀 우세한 성적입니다. 하지만 좀 상대 서브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십니까? 일단 뭐 지금 저희는 뭐 국내 멤버로 1부터 해서 다 끝까지 잘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뭐 피해 간다고 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뭐 리시브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여야 좋은 경기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GS 칼테스 차상현 감독 만나봤습니다. 네, 감독님 좀 긴 연패에 빠져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 좀 연패 탈출의 희망을 볼 수 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예, 뭐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이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쉬웠고 오늘 경기 또 연패를 끊기 위해서 선수들 단단한 각오로다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네, 선수들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. 지금 KGC 인삼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확실한 이 공격 결정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좀 그 해답을 어떤 선수에게 찾고 계십니까? 첫 번째로 알레나 선수가 좀 공격 성공률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뭐 최은지, 뭐 박은진 선수도 다 같이 합류해서 어떤 선수 하나만 바라보고 하지 않고 다 같이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또 오늘은 GS 칼테스를 만나게 됐습니다. 좀 오늘이 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. 좀 어떤 전략 세우셨습니까? 뭐 상대 외국인 선수가 오늘 출장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표승주, 이소영, 강소희 이 선수들 또 삼각편대가 또 있어서 그래도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그거를 우리 선수들이 적절하게 잘 준비했던 거를 잘 마크를 하고 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KGC 인삼공사 서남원 감독 만나봤습니다.